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작업을 많이 나가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셀프로 무언가 고치고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뭔가 움직임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실시간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여쭤봐 주셨어요. 좀 뭔가 힘이 정말 많이 세고 괜찮은 파괴 한마가 없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고요. 자, 엑스코트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파괴 한마라는 것은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어떤 석재나 돌 그리고 타일 같은 것들을 깨부수는 작업을 하는 공구를 뜻하거든요. 이 파괴 한마의 경우 브랜드를 불문하고 두 가지 제품군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38 타입의 파괴 한마라고 해서 이렇게 경량으로 두 손으로 파지를 해서 측면 작업 그리고 수직 작업, 천장 작업까지 가능한 타입의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60 타입의 한마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섰을 때 허리 이상까지의 크기를 가지면서 하드한 현장에서 강한 모재를 조금 더 시원하고 파괴력 있게 깰 수 있는 타입이 60 한마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코트에서도 두 가지 제품군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 위에 거는 38 타입의 한마 드릴인데 XZG02-45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제품 같은 경우는 60 한마 타입의 모델은 XZG01-105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 이유는 동급 대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브랜드를 다 통틀더라도 가장 높은 스펙 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 첫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둘 다 정말 강한 철제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자, 일단 38 한마 타입의 구성품은 요렇게 파괴 한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렇게 구리스, 사용 설명서와 여유분의 카본과 구리스를 넣기 위해서 풀고 쪼을 때 쓰는 스패너, 포인트 치질과 다간의 치질이 요렇게 둘 다 들어있습니다. 경량 타입 같은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파괴 한마들의 스펙을 보시면 높다고 하더라도 1200W 정도에 가 있습니다. 타격의 세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아무리 세도 10줄에 멈춰있어요. 10줄. 지금 엑스코트의 38 한마의 타입 같은 경우 15줄이라는 엄청난 타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0 한마 타입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 여유분의 카본 브러쉬가 들어있고 사용설명서와 스패너 또 똑같이 들어있고요. 이 60 한마 타입 같은 경우는 구리스 방식이 아니라 오일 방식이다 보니까 오일을 주입할 수 있는 통이 들어있고요. 날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이런 60 한마 타입의 이 지금 노미와 다가네 같은 경우는 뒤쪽이 굵기가 일반 지금 38 타입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굵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또한 스펙이 정말 높게 나왔는데 이 대부분 스펙이 높아봐야 2000W급에 가 있습니다. 타격의 세기도 보통 많이 높아봐야 45줄에 가 있는데 엑스코트 60 한마 타입 같은 경우 최대 2600W급이고 그리고 타격량은 55줄이라는 엄청난 타격 세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뻥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요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사용하면서 얼마만큼의 성능이 정말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성건축 철거입니다. 한 25년 됐습니다. 철거하는 일만. 오늘 제가 전문가분과 함께 각각 모델들을 직접 한번 깨보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깨는 노하우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또 많이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힌팅 500X랑 마끼다 0810이랑 엑스코트 지금 세 가지 모델을 새 거를 전부 다 까서 장착을 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실 건데 38 타입은 무조건 구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열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한 2, 3분.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예열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다간에는 일단 다듬는 용도로 사용하고 이 다간의 노미로 내가 가는 방향을 다듬는 쪽으로 해가지고 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방향. 이거 말고 또 빼주간 거는 이제 깨는 파괴용. 네. 얘는 다듬는 용.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세게 깨지는 듯한 느낌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파워가 이게 좀
셉니다. 이게 38짜리보다 더 센 거기 때문에. 보통 지금 힐티가 1250W고 예. 막히다가 1050W고 예. 요게 지금 1900W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궁금하더라고. 이게 진짜 제 성능을 내는지.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경우로 사용을 해봤는데 무게 차이가 어떻게 되면 38 같은 경우는 한 5kg 나가고 네. 에스코트 요거는 한 키로수로 따지면 한 6kg 무거운데 대신에 파워는 얘가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직 작업할 때는 확실히 훅 내려가서 센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측면 작업할 때는 그래도 무게가 좀 무거운 게 아 그 무게 저거 하는 건 어차피 비슷하게 치기 때문에 어떤 기계든지 그냥 일직선으로 하면 파고 들어가니까 기계가 파고 들어가는 쪽으로 하지 말고 대각선. 약간 대각선으로 하면 옆으로 삐져 나가니까 네. 비껴 나가는 만큼의 계속 옆으로 치는 거지 이게 일직선으로는 치지 않아요 거의. 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요즘 38 타이 요 세 가지 제품을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요게 유고 한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 세 가지 제품의 스펙을 보니까 엑스코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안 되게 2600W로 돼 있고요. 막기다가 1500W 그리고 계양이 1300W로 나와 있는데 요것도 깨질 때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요것도 바로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봐 주시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와 확실히 이게 때릴 때 꼭 지진이 난 것처럼 이 오는 발바닥에 오는 진동이 더 센 것 같은데 예, 이 파워가 더 셉니다 이게 훨씬 세 개 중에서도 이게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아. 활석되는 스크래치가 나는 게 훨씬 범위가 크고 예. 그러니까 이 기계의 능력으로는 2600W 정도 되면은 파워가 무지하게 센 거죠 네, 이거는 스프링 밸런스라는 겁니다. 이게 9kg에서 15kg까지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기계고 9kg에서 15kg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게 뿌에카 같은 거는 그냥 들면 한 10분이나 20분도 못 들고 저거 하니까 이거를 달아서 하는 게 일이 편합니다. 제가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어요, 이거를. 요걸로 다시 제가 지금 세 가지 제품을 측면 작업도 해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기계가 15kg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손으로도 거의 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추운데 정말 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무거운 거를 스프링 밸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모습도 정말 꿀팁인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장님? 무게 중심을 무지하게 줄이는 수가 있지만은 예. 그냥 들고 치면 하루에 10분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 지금 수공한마는 들었을 때 무게가 다 무거운 것 같더라고 이게 노미하고 합치면 거의 한 17kg 가까이 나가고요 스프링 밸런스는 15kg 정도에서 거의 아래 위로 상하
한 손으로 쳐는 거 아까 봤듯이. 예, 한 손으로 예, 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칠 수 있을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치려고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못 합니다, 이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지금 사용을 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장님? 나는 엑스로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기다도 내가 써봤고, 예. 힐티도 써봤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계는 다 써봤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막기다가 보통 지금 한 70만 원 정도 하고, 예. 이 계양도 한 50만 원 후반, 예. 근데 여기 지금 한 30만 원 안 해요. 예. 29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이 기계를 이 지금 하기 전에도 내가 한 6대를 샀어요, 여기서. 근데 힐티 1500도 갖고 있었고, 네. 지금 보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타치도 갖고 있고, 막기다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장에 내가 갖고 나가는 건 이거 두 대씩 갖고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8 한마랑 60 한마 엑스코트 제품이 스펙이 정말로 높게 나왔는 부분이 실 사용을 해봤을 때도 진짜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추운데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스튜디오로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왔는데요. 다시 저 위치로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전국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 제품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셨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일단 뻥 스펙은 아니었어요. 막기다, 힐티, 계양, 요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타격량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더 센 게 확실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살짝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특히 힐티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분명히 타격하는 힘이나 세기는 엑스코트가 더 쎄는 게 맞는데, 이 손에 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힐티가 현저하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힐티 제품이 분명히 이 팔에 손에 오는 피로도는 가장 적겠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 브랜드들의 동급 제품들을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무게가 조금씩 더 무거웠어요. 이 38 한마 같은 경우는 한 500g 정도 더 무거웠고요. 요 60 타입의 경우는 한 1kg 정도 더 무거웠습니다. 타 브랜드 제품 대비. 근데 이제 사용했을 때 타격량이라든가 깨는 힘은 분명히 더 셌던 게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걸 배웠는데, 이만큼 무거운 제품을 사용할 때 이 스프링 밸런스라는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그 스프링 밸런스마다 이 걸 수 있는 무게가 다 정해져 있는데, 한 15kg에서 20kg 사이 정도의 스프링 밸런스에 요 지금 60 한마 타입을 연결을 하니까 너무 편하게 한 손으로 작업이 가능했던 모습은 정말 저도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이 파괴 한마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뭐 한 5kg에서 10kg 사이 정도의 스플링 밸런스를 또 이용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현장에서 몸에 무리가 덜 오게끔 편하게 가볍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액 같은 경우가 이 엑스코트 38 한마 타입이 지금 10만원 후반대, 그리고 60 타입의 경우가 20만원 후반대입니다. 비교했던 이 타 브랜드들이 가격대가 대부분 이 38 타입이 한 30만원 중반대에 가 있고, 그리고 60 한마 타입 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정도 선에 가 있는 걸 감안한다면 금액은 정말 메리트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혹시나 이렇게 뭔가를 깨야 되는 작업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나는 파괴 한마를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스펙이 세고 파괴력이 좋으면서도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엑스코트 한국 본사에서 제가 오늘 촬영에 사용한 제품 포함해서 각 세대씩을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부를 했을 때도 이 엑스코트 대표님께서 제품을 두 대 지원해 주신 게 있어서 또 기부를 하는데 도움이 됐었는데,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봉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